할 줄 아는 게 랩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쉬면 안 된다. 증상이 심해요. 심각해 지금. 어. 이 진짜 심한 사람이야. 정말요? 아이 저거 저거 저러다 애 잡겠네. 자, 아이고 진짜 논문 쓰고 졸업할 수 있대서 하긴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화가 나네 이거. 고장인가 뭔가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? 병초조 교수님 뭐 별일 없었죠? 아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왜요? 아까부터 등대생 한 명 와서 저기 지집처럼 누워있어요. 또 환자가 또 오랜만에 왔네. 자 이거 차트를 보니까 힙합 전공이고 증상은 이 뭐 난 못 쉬어서 이게 뭐야? 난 못 쉬어서 한숨 쉬어 한숨 쉬러 가려 나온 게 쇼 많은 게 쉬어져버려 아 쇼 대체 우리 언제 쉬어는 공기 마쇼 요. 야 이 사람 이거 증상에다가 노래 가사를 써놨네. 장난치는 것 같은데요? 아픈 것 같은데? 이분 증상이 심각한데요?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얘 지금 누워 있어요 송장처럼. 이분 그 래퍼 아니에요? 딩대 힙합 전공 이수린인데요. 아, 그 네. 여기 보건실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 선생님 어디 계시죠? 제가 딩동댕 대학 보건교사입니다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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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나름 실력 있는 명의예요. 성냄새 치고 진단 한번 받아보세요. 네. 여기 이렇게 증상을 적어주신 걸 보니까 못 쉬어서 한숨을 쉰다. 아 선생님!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럼요 그럼요. 이렇게 이렇게 나 못 쉬어서 한숨 쉬어 너무 감사하게도 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시기를 놓치기 싫어서 열심히 한다 보니까 쉬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만 같아서. 야, 이렇게 좀... 그 문제네. 어제는 몇 시간 잤어요? 어제는 한 네다섯 시간 잔 것 같아요. 아 네다섯 시간. 그럼 제때제때 좀 밥은 드세요? 몰아 먹는 것 같아요. 수린 씨가 지금 힙합 전공이라고 했잖아요. 이렇게 음악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10대 때 경연 프로그램도 나가고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인스타 팔로워가 좀 많이 늘었어요. 13만 명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아하. 이게 지금 늘어서 7만 명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줄어드는 게 숫자로 보이다 보니까 아 이런 게 다 거품이고 한순간이구나. 속상하셨겠다. 이렇게 다시 좀 얻게 된 기회에서 일이 들어오면 거절을 좀 잘 못하게 됐어요. 이렇게 휴식 없이 계속 무리를 하면 좀 어디 아픈 데 없어요 혹시? 몸살은 요즘 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것보다 좀 몸이 아프면 좀 화가 좀 나는 것 같아요. 스스로한테 화가 난다는 거죠? 네, 좀 지금 시기가 언젠데 이렇게 좀 아프나 해가지고. 이게 수린 씨가 이게 증상이 심해요. 심각해 지금. 정말요? 수린 씨는 낭비벽이 진짜 심한 사람이에요. 낭비벽. 낭비벽이요? 예. 낭비벽이요? 저 검소한 편인 것 같은데 시간 낭비하는 것도 좀 별로 안 좋아하고. 제가 한번 좀 맞춰볼게요 수린 씨를. 네. 분명히 어딜 가서도 계속 머릿속에 음악 생각을 할 거예요. 네 맞아요. 너튜브를 봐도 이런 걸 써볼까? 가사에 쓸 거 막 없나 생각하고. 네. 쉬는 게 오히려 불편해. 네 맞아요. 지금도 좀 불편해. 네 지금 많이 불편해요. 선생님보다 약간 좀 타로 점치시는 분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무리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 사람이라도 본인의 어떤 체력, 정신력을 너무 많이 낭비하면 그건 저는 낭비벽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가 휴대폰도 충전 안 한 채로 계속 쓰면 네. 결국 방전되잖아요. 네. 맞습니다. 오프 버튼 없이 계속 이렇게 일하면 아마 고장이 날 거예요. 우리 선생님 이름이 고장이거든요. 네. 왜 고장이라는지 알죠? 내가 고장이라. 네, 저도 잘 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잘 아는데 근데 항상 쉬려고 하면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자꾸 딴 데로 세운 것 같기도 하고. 딩대생 중에서도 네.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하 쉬어야 되는데 쉬어도 자꾸 머릿속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자려고 누웠는데 내일 또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서 맞아. 또 편히 못 자고. 그러니까 이게 다 병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. 근데 걱정 마세요. 이게 에너지 낭비벽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. 네. 기가 막히게 이게 또 제 전공이에요. 이것도 전공이에요? 치료법이 있으니까 한번 좀 해보죠. 네. 아이 저거 저러다 애 잡겠네. 간 코치야 뭐야. 여섯.
그 운동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네. 무슨 생각이 드세요? 아무 생각 안 드는 것 같은데.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. 그럼 뭐가 떠올라요? 코끼리? 그쵸 그쵸. 네. 자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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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더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많아져요. 네. 그래서 강제로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거는 좀 몸을 움직이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. 아 근데 그 알로에 선생님. 예. 그 두 번만 했다가 애 잡겠는데요 진짜. 좀 더 쉬운 처방은 없나요? 이게 보석 십자수라는 건데 뭔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서 좀 단순 반복하면 이런 취미 활동들이 사실 잡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 진도가 좀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. 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. 저 수전증 있어가지고. 네. 수린 씨는 평상시 취미가 뭐예요? 노래 만드는 거요? 노래 듣는 거? 그게 취미? 음악 빼고는 뭐 좀 취미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좀 없는 것 같아요. 뭘 해야 되는지, 놀 때도 사실 뭐 하고 놀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. 모르시고. 애들하고 놀러 갈 때 갈 줄 아는 곳이 노래방밖에 없어요. 마치 제가 공부하는 게 직업인데 그 쉬러 갈 때 독서실 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. 그러세요? 아니요. 제가 보니까 지금 수린 씨는 좀 굉장히 리스크 높은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혹시 수린 씨 주식이에요? 코인이에요? 아마 주식일 겁니다. 3점은 오를 거예요. 믿고 있다고요. 난 팔았는데 그게 오르나? 이재용 씨. 원래 투자라는 게 여러 형태의 그러니까 다양한 항목에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수린 씨는 어떻게 보면은 이 1 음악에 거의 모든 거를 다 투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 세상에 사실 모든 일에는 뭐 수린 씨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몇백 년을 살아본 제 경험상 운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거 정말 잘 될 거야. 내가 진짜 100% 힘을 쏟았어. 하지만 그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하실 거거든요. 아, 그렇죠. 근데 너무 내가 일을 바라만 보는 사람이면 이 일이 잘 안 될 때는 다른 걸로 내가 이거를 좀 해소를 하고 좀 안정을 취할 만한 그런 게 없으실 것 같아요. 네, 저 그렇게 생각할까 일 말고 진짜 좀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뭔가 특출나게 좀 이렇게 잘하는 게 있던 학생이 아니었어서 윗몸 일으키기도 못하시고. 네 맞아요. 달리기 조금 잘했다. 달리기. 달리기. 근데 또 체력이 저질이어가지고 장거리는 못 뛰었어요. 그래서 뭔가 그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잘한다 소리 들었던 게 랩이었어서. 아. 그래서 뭔가 랩에 좀 더 집착하나 싶기도 하고. 네. 만약에 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지금. 그러면은 좀 제일 걱정스럽고 두려운 게 어떤 걸까요? 뭔가 사람들이 좀 떠나갈까 봐 그런 거에 대한 좀 겁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동네 친구도 없고 좀 자존감도 많이 낮고 외모적인 컴플렉스도 좀 있고 그리고 남들을 되게 잘 부러워하는 타입이라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내가 저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좀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걸 되게 좀 두려워하고 어쨌든 사람들이란 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면은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. 그 면이 좋아서. 그쵸. 근데 이제 저가 뭐 성격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보기에 좋은 것도 아니고. 엥? 수염 멋있는데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저도 다음 주에 수염 그릴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누구한테 뭔가 좀 매력적이고 어떤 좀 장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할 줄 아는 게 랩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쉬면 안 된다. 안 된다. 수린 씨는 이 음악을 못했을 때 그리고 놓쳤을 때 좀 내가 그동안 사랑받고 관심받았던 게 다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? 네 그런 것 같아요. 나 자체로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란 사람은 이런 음악을 잘해야지만 관심이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좀 불안? 아까 뭐 보여지는 것도 뭐 좀 그렇다 그러셨는데 외모 콤플렉스가 있으세요? 외모 콤플렉스는 그냥 키도 원래 제가 좀 작고 몸도 왜소하고 외모로 좀 공격을 많이 받아서 아마 수염을 기르는 것도 처음에는 그냥 멋있어서 길렀던 것 같은데
그냥 지금은 그 외모 컴플렉스에서 좀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 약간 좀 반항심으로 사람들이 수염 밀라고 하는데 열심히 기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아~ 그래도 수린 씨는 어떤 자존감이 저는 낮다고 하는데 지금 뭐 예전에 비하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.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기 존중감. 내가 나를 존중하는 느낌이에요. 뭐 100명, 1000명이 막 야 뭐 이상하다 야 뭐 멋있지도 않다 수염 깎아라 이래도 뭐 어때 나는 그래도 이거 잘 어울리는데 요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수염을 열심히 기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자존감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거는. 네, 네 그래서 처음 아마 그 수염이라는 게 그 첫 자존감의 시작 아닐까요? 사람은 정말 뭐 외모 자기가 하는 일 어떤 성격 굉장히 다양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. 저는 정말 많은 매력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수린 씨를 오늘 보니까 너무 친절하고 인상이 좋아요. 아 정말요? 그리고 뭐 보석 십자수도 좀 잘하고 엄청 잘해요. 네 이거 좀 잘한 것 같아요. 다섯 개나 했어요. 우리 봉철 조교님은 이제 지금 본인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논문 쓰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.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.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같이 안 놀지 않거든요. 맞아요.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반대로 해보면 좀 편하거든요. 수린 씨 음악하는 친구 중에 이 친구가 갑자기 만든 곡들이 예전 곡보단 좀 별로야. 그러면 수린 씨는 그 사람이랑 연락 끊거나 혹은 따돌릴까요? 아니요 그러지 않죠. 아니죠. 네. 그러니까 좀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수린 씨 주변의 사람들이 단순히 음악을 잘해서 옆에 있는다기보다는 본인도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 매력들을 그 친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지. 맞아요. 저가 저한테 너무 좀 그 기준선이 엄격한 것 같아요. 가혹했네요. 네. 아까 장거리 달리기는 못하는데 단거리는 잘한다 그랬죠? 네, 저 단거리 잘해요. 근데 앞으로 수린 씨가 좋아하는 음악 일을 하려면 뭐 10년, 20년, 뭐 20년, 30년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단거리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를 하면 끝까지 완주하기가 힘들어요. 그렇네요. 지금보다 한 7, 80 정도로 에너지를 좀 줄이고 이 음악은 나 1, 2년 할 게 아니라 평생 천직이다 생각할 거면 오히려 조금 페이스를 좀 조절하면서 좀 롱런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감사합니다. 좀 항상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일은 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내가 아니다. 예, 예. 수린 학생 따라해보세요. 네. 일은 일이고 일은 일이고 이는 이거 이는 자 일은 일이고 자 네. 처음부터 갑니다. 아 이는 이고 드립 수린 학생 이게 라임이에요. 아 네 죄송해요 잘 몰랐어요. 따라해보세요. 네 일은 일이고 일은 일이고 이는 이고 이는 이고 이수리는 이수리이다. 이수리는 이수리이다. 앞으로 자기를 좀 더 좋아하세요. 네 고맙습니다. 저도 계속 좋아해드릴게요. 네 일로 오세요.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. 아이고 절친됐네 절친. 네 아유, 고맙습니다. 뽀뽀. 아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가요. 안녕히 가요. 네 감사합니다. 언오피셜 보이 화이팅. 화이팅. 등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내가 부탁해야겠다. 봉철 조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어때요 논문 좀 이제 오늘 가면 한 두 장 정도 쓸 수 있을까요? 아니요.